2010년 캐나다를 뜨겁게 달군 핫 이슈 3위 보시겠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엽기 연쇄살인범 로버트 픽튼의 사건 종결이 차지를 했습니다.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매춘부 6명을 연쇄살해하고 이외에도 20여 명이 넘는 매춘 여성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되면서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여성 50여 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캐나다 사상 최대의 연쇄살인범 포트 코퀴틀람의 돼지 농장주 픽턴이 1997년 살인 미수죄로 체포됐으나 보석금 2,000달러를 내고 풀려난 뒤 잇따라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C주 대법원은 20건의 살인 혐의와 관련 최종 재판을 열고 검사 측의 기소 중지 결정에 따라 픽턴에 대한 사법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날 검찰 측은 픽턴의 여죄에 대한 기소를 중지한다고 밝혔으며 담당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 뉴스를 잠깐 보긴 했는데, 그 뉴스를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뉴스가 26명을 살인했는데, 종신형으로 그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되게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 너무 적절한 처벌이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은 기소 중지 결정과 관련 살인 혐의 20건에 대한 유죄를 받아내도 빅터는 이미 종신형을 살고 있어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판사의 보도금지 해제 결정에 따라 공개된 재판 기록에 따르면 빅터는 1997년 한 매춘 여성을 자신의 농장으로 유인, 수갑을 채우고 살해를 기도하다 이 여성이 칼을 집어들고 저항에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빅터는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바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려 픽터는 재판을 모면했습니다. 픽터는 살인미수 혐의를 벗어난 뒤에도 2001년까지 여성 수십여 명을 유인 살해했으며 2002년 2월 드디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26명을 살인했는데 자기는 살아남아 있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아마 다른 모든 한국인들도 그런 거를 봤으면은 그런 사건을 봤으면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픽턴에 대해 각각 6건과 20건의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픽턴은 2007년 6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